옛날이랑 지금이랑 뭐 생각할 수 없이 많은 변화가 왔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환경의 소중함을 느낀다라는 일은 그것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그림으로 표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건숙이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원님도 같이 잘 하시는데 고맙고, 하여튼 저도 왔을 때 그냥 갈 수는 없고 뭔가를 하여튼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용병군에는 전시장이 많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도 지금 전시장이 사실 협소하고 좀 그려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저 힐링타운에도 전시장을 제가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전시들 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전시를 하는 뭐 시내 사람들이 거기 접근하기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약간 동떨어져 있어서 접근하기가 힘들 것이다, 나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가면 이제 순환버스를 제가 돌린다고 그래. 이제 큰 거 말고 조그만한 거, 27인승인가 25인승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아주 이쁘게 꾸며가지고 바깥에 치장 싹 해가지고 순환버스를 돌린다고. 영동 국민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뭐 타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게. 그래도 우리 영동 군수님께서 다른 타 지역보다 우리 문화예술에서는 정말 수준이 남다르셔가지고, 저희 네, 작품 하시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하고, 네, 영동에서 정말 작업하기에는 정말 행복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우리 영동 군수님께서 다른 것보다 문화예술에 되게 더 많은 애착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대표로 감사한 말씀
환경에 관련된 소중함을 전하고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나무젓가락, 병뚜껑, 그리고 청바지, 그리고 양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고 버려지던 모든 물건들을 활용해서 캠퍼스 위에 그리고 또 판 위에 또 여러 가지의 호라지를 기법으로 메시지를 환경에 관련된 소중함을 전하기 위한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일간 전시가 되고 있으며 또 매 해마다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소재거리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영동 환경미술협회를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 내년에도 더욱더 많은 소재거리로 그리고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